재밌게 봐주세요.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배우 손병호입니다. 너무나 오랜만에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. 이 영화 들으면서 많이 좀 깨달은 게 많은데, 일단 삶의 지침서 같은 영화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가족끼리 영위하고 그래서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것인가. 또 이 프랑스 영화도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이렇게 깊이 있는 줄 몰랐고요. 이 시대에 좀 더 필요한 영화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 아프리칸 닥터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 많이 좀 찾아와 주시겠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좋은 작품을 생각합니다. 정말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탁피디의 여행수다 만드는 탁재영 PD입니다. 너무 재밌게 봤고요. 진짜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,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면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착을 해나갈까, 어떻게 적응해나갈까, 그런 식으로 자기를 좀 대입해가면서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서 너무 더 재밌었고요. 우리 연기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기자기해서 보는 내내 이렇게 한바구음 지으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정말 강추입니다. 뉴욜이고요. 네. 마법이 첫 주연했을 때 단편 영화. 네, 감독 그 인연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. 영화 내용 자체가 어쨌든 예, 새롭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적응을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니까. 예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화보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시골 깡촌에서 이제 그 이렇게 뭐 그 이주 노동자 분들이나 혹은 뭐 동남아 분들이나 뭐 아프리카 분들이 의사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, 그만큼 한국 사회에 의미가 있는 그런 영화라는 거죠. 되게 뭐 내용적으로도 유쾌하고 감동적이고. 네. 굉장히 쉽고 재밌어서요. 저는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는데요. 코믹물이기도 하고, 그리고 어렵지 않고, 그리고 그 어렵지 않은 주제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, 잘 만든 것 같아서 중고등학생들이 보면서 좀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(웃음) 갑자기 영화 보면서 우리 옛날 생각도 나고, 우리 옛날 한국에 나올 때랑 많이 비슷했어요. 한국 자유에서 앞으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고 위해서 이런 영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재밌게 봤고요. 이런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이런 영화가 나오게 돼서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. 감동적인 영화였어요. 영화가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이런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인식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현재 난민인권센터에서 재직 중인 최준이라고 합니다. 이제 콩고 분들이 오셔서, 특히 그분들이 그 킨사샤에서 오신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몇 번 들어본 지역이었어요.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가족이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에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를 프랑스에서는 70년도에 겪었다는 게 굉장히 다시 한번 그게 겹치면서 다시 한번 그런 가족들이 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. 청소년들이, 젊은 사람들이 즐기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영화, 그리고 자신이 가진 어떤 이주민에 대한 좀 차별적인 생각들, 이런 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난민인권센터에서 일하는 이슬이라고 합니다. 저 아버지인 의사가 이제 아이들한테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, 아이가 너무 천진난만하게 흑인은 왜 더 열심히 해야 돼요?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. 네, 왜 그래야 할까?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저희 엄마도 봐도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보실 것 같고, 네. 그냥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면 좋겠어요. 아이들하고도 같이 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